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래곤즈 도그마 2그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달릴 때 스태미너나 그런 걸또 이동 중에 스태미너를 무한으로 만들어서 이동을 쉽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상점에서 그 이제 아이템을 싸게 그러니까 1원에 살수 있고 또 무게도 낮춰주는 그런 모드를 까는 방법을 설명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게임이 엄청나게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되고 뛰어다니듯이 스태미너가 소모되면 또 그만큼 또 느려지기 때문에 진짜 이동에 불편함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드 까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넥서스 모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제 설명 그 영상 그 설명란에 링크는 다 달아 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이 넥서스 모드라는 곳을 가셔서 이 넥서스 모드의 드래곤즈 도그마 2 섹션으로 가시면 이렇게 첫 번째 메인 화면에 핫 모드라고 있는데 이첫 번째 이 플로피 모드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받으세요. 이게 말 그대로 모드 매니저입니다. 그 다른 모드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매니저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받으시고 순차적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파일 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십니다. 그래서 슬로우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제 받아줘요. 일단 받으셔서 압축을 푸십니다. 그럼 압축을 푸시면 그 폴더가 이 모드 매니저 폴더가 생기면서 맥 안에 몇 가지 폴더가 생기면서 이제 깔립니다. 일단 그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받으실 게 그 다음으로 받으실 게, 크레이지 샵이라고 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그 이동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이 초석 같은 거를 많이 살수 있는 이 개수가 상점에서 제한돼 있잖아요. 이거를 개수를 많이 팝니다. 이 초석 개수도 많이 팔고 요 초석을 이용해서 귀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요 장치도 있잖아요. 요거를 많이 팝니다. 꼭 필요한, 이동이 필요한, 그, 요 상점에서 많이 팔고, 요또 캠핑 키트들도 팔고, 용석 같은 거, 부활템도 많이 팝니다. 개수 거의 제한 없이 팔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 상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그, 베스호스인가 왕궁이 있는 대도시가 있잖아요. 그 상점에서 거기에 있는 그 물약 상점, 포전 상점에서 팝니다. 그렇게 이 개수를 많이 늘려주는 이 모드입니다. 크레이지 샵이라는 이걸 또 까시고. 근데 이거는 가격이나 뭐 그런 건 낮춰주는 건 아니에요. 개수만 높여주는 거니까 또 여기 더해서 가격도 낮춰주는. 여기 보면 아이템 트윅스라는 게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코스트 가격도 낮춰주고 무게도 또 여기는 노 웨이트라고 써 있는 것처럼 무게도 또 낮춰주는 가격을 뭐 1원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무슨 이런 뭐 캠핑 킷이나 이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또 방어구 같은 것도 무겁잖아요. 그거를 거의
무게가 0에 가깝게 낮춰주는 또 모드입니다. 아주 유용한 모드죠. 그러니까 요두 개, 두개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크레이지 샵에 있는 물건들을 싸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꼭 요거 모드 매니저, 크레이지 샵, 그 다음에 아이템 트윅스 이세 가지는 아주 필수라고 까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스태미너를 이제 달릴 때 이동 중에 그러니까 러쉬 전력 질주할 때 스태미너 소모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 이제 스태미너 낮춰보시면은 노 스태미너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받으세요. 요 모드를 또 해주면은 이제 달릴 때 스태미너를 이제 소모 안 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까는 방법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모드 매니저에 이렇게 모드 매니저를 만약에 까셨다면은 그 폴더가 생길 거 아니죠? 생겼잖아요. 모드 매니저. 그 안에 보면 이렇게 폴더가 있는데 그 중에 게임즈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드래곤즈 도그마 2가 있을 거예요. 또 폴더가 그 안에 또 들어가 보시면 모드라고 있습니다. 또그 폴더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다 푸세요. 그러니까 크레이지 샵은 압축을 넣다 푸시면 이렇게 크레이지 샵이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깔립니다. 근데 압도 그두 개의 아이템 트윅스하고 노 스태미나 있잖아요. 요두 개는 압축을 푸시면 안 돼. 압축 풀지 않고 그냥 파일체로 였다가 옮기시는 겁니다. 크레이지 샵은 이 모드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어서 설치하시고, 이 아이템 트윅스하고 노 스태미나는 그 zip 파일 상태, 그러니까 압축 파일 상태로 그냥 파일을 옮겨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작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말씀드린 아까 이 모드 매니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실행시키시면은 이렇게 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꺼진 상태로 이제 이렇게 설치 제대로 됐다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활성화 시켜줍니다. 크레이지 샵. 이건 그냥 활성화만 시켜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베스워스 그 대도시 그 포션 상점에서 이렇게 거의 개수 제한 없이 팝니다. 포탈 초석 같은 거를 포탈 석을 고고 하는 이제 모드고, 그 다음에 아이템 트윅스는 눌러보시면은 이건 이제 선택행이에요. 요건 이 중에 한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 뭐 근데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으시고 아이템 트윅스는 첫 번째 거 올인원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노 스태미나 요것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게임이 너무 이제 쉬워지지 않게 설정하는 건데 그냥 두 번째 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고 하면 이제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요 상태에서 런치 게임을 해보시면 이제 요 모드가 적용이 돼서 그 상점과 달릴 때 이제 스태미너 무한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적용된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편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여담인데, 용내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뭐, 감염병인데, 이게 엄청나게 골 때린 게, 이거를 내가 빌리는 폰이든, 뭐 아니면 용을 내가 한 30대 넘어서 용을 잡든 하는 과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걸리면은 그 폰들의 언행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또눈 색깔이 빨갛게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정도가 심해진 상태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을에서 자게 된다면은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NPC가 죽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 감염병이 걸린 애가 용으로 변해서 다 죽입니다. 그러면 진짜 게임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꼭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욕내림이 그런 거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고, 내가 빌린 폰들 얼굴 검사도 잘 하시고, 만약에 침을 뱉기 시작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내 말 안 듣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해고시키시고 내 메인 폰을 강물에 던져서 죽이십시오. 죽여서 자세 살려가지고 정화를 시킨 상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걸 모르고 시작하면 진짜 게임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여튼 너무 빡친 상태에서 많이 늦다 보니까 제가 이동을 편리하게 이 모드를 깔고 게임을 좀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일단 이게 하셔가지고 내가 위치는 아마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제 상점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마을이 여기잖아요. 이 마을. 베른워스네. 베른워스입니다.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베르노스. Have a look then. 아이씨 나가야 여기서 나가보시면 마을 광장에 옆에 요 포천 상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 크레이지 샵이라는 모드를 깔아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찰나의 비석, 귀로의 초석 같은 것들이 개수가 많아진 상태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아이템 트윅스라는 걸 까시면은 무게도 이렇게 거의 뭐 제로로 되고 가격도 1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캠핑 도구라든지 용석 같은 부하석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갖고 편리하게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싫어하실 수 있는 불순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진짜 이게 갓 모드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